지그문트 미니소드입니다. 그 유명한 투더문 시리즈죠. 본편 이후에 이어지는 짤막한 스토리를 다루는 작품이고요. 2013년에 1편, 2015년쯤에 2편이 나왔고 둘 다 무료입니다. 두 편 모두 이어서 공략해볼 예정입니다. 제목이 아예 홀리데이 스페셜이 붙어있죠. 연말 분위기가 포근하게 묻어나는 게임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영어로 진행할 거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번역해보았습니다. 의역 많을 테니 영어 능력자분들은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그문트 미니소드 시작해볼게요. 평화로운 지그문트 회사 아니네요. 누가 토마토를 막 던집니다. 잘 피해서 가네요. 누군가 이 회사에 공격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물을 받는 닐 와츠. 뭔가 잔뜩 신이 난 닐 와츠. 문을 반쯤 열어놓고는 아까 물을 받았던 대야를 그 위에 얹어둡니다. 분명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거겠죠? 그러고는 전화를 겁니다. 야, 에바! 내 사무실로 와. 보여줄 게 있어. 로잘린. 에바 로잘린이죠? 닐,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한 시간 전에 미팅 시작했어. 뭐? 물 쏟아지는 소리? 다 젖었네요. 잠깐, 오늘 미팅 없지 않냐? 그래, 그리고 난 바보가 아니지. 같은 걸 하루에 두 번 연속한다고? 진심? 게다가 그거 진짜 위험해.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릇째로 내 머리에 떨어지면 어쩔 거야? 근데도 내 머리에 떨어지게 만들었잖아. 지꽤 지가 넘어간 거죠? 그건 또 다른 얘기지. 네 머린 돌이니까. 그래도 한 번은 성공했으니 됐어. 동점 기회를 만들어서 미안하게 됐수다. 이번만 성공했으면 동점인데 아쉽게 됐군. 뭐 이 정도로 의역을 할게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골탕을 먹이고 있나 봐요. 에바가 한 점 앞서고 있나 봅니다. 아니 근데 잠깐 들렸다가 진짜로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일단 거기 잠깐만 있어봐. 아래층 파티에 사람들 인사하러 갈 거지? 난 이따 갈까 싶어. 너 가거든 마실 거나 좀 갖다 주라. 이게 날 셔틀로 쓰네. 에바로 조작하게 되네요. 일단 좀 둘러볼까요? 반짝이는 게 많죠? 바로 위쪽 방, 에바로 잘린의 사무실입니다. 문이 열려있죠? 보자. 딱히 반응하는 게 없는데요. 일기장, 일기장에게 오늘 난... 이런, 내 일기장을 이런 데다 펴두면 안 되지. 아, 여기 에바 사무실이군요. 누가 보기 전에 잠가놔야겠다. 서랍에 넣어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반짝이는 건 아마 다 명패인 것 같죠? 오른쪽 방은 로버트 린 박사의 사무실. 오른쪽 끝방은 로건 보스웰 박사의 사무실. 잠겨있고요. 아래는 록산 윈터즈 박사. 역시나 잠겨있습니다. 다 잠겨있어요. 여기 닐 사무실이죠? 다 됐냐? 야, 아직 안 됐거든? 거참. 왼쪽 복도도 가볼까요? 자,
자, 윌리스 맥밀란 박사 사무실. 타이머 맥밀란 박사. 둘이 부부죠. 역시 잠겨있고요. 왼쪽 끝에는 아까 화장실. 닐이 물을 뜨던 곳입니다. 반응하는 게 진짜 없죠. 이게 미니소드는 완전 스토리가 메인이에요. 닥터 워시룸. 화장실 박사. 아래는 에리 도일 박사 잠겼고요. 리사 베스케즈 박사 잠겼죠. 볼 게 없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아래층에 아까 파티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전화가 옵니다. 왜? 방금 생각났는데 마실 거랑 같이 케이크도 좀 갖다 줄래? 케이크가 있을지 어떨지 네가 어떻게 알고? 야, 케이크는 무조건 있어. 난 그게 먹고 싶고. 글쎄, 하나만 골라. 내가 서빙하는 직원이니? 대답이 없네요. 야, 하나만 고르라고. 닐? 음악이 이상하죠? 아, 고민 중이야. 야, 끊어야겠다. 다시 전화할게. 이놈의 자식이. 록샌 윈터즈. 어, 에바. 록시? 괜찮아? 응? 아, 그게 차에서 뭐 좀 가져온다고 밖에 갔다 왔는데. 뭐, 알잖아. 또 그 사람들이구나. 그래, 매년 이쯤이면 시작이지.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이것 때문에 다들 긴장하게 되는 건 싫어. 어쩌면 집에 갈 시간쯤 되면 다들 돌아갈지도 몰라. 그럼 좋겠는데. 자, 다들 뭐 하고 있는지 가보자. 음흠. 파티원이 늘었죠. 닐은 잠깐 무시하고 파티 장소로 가볼게요. 라운지네요. 익숙한 음악. 다들 웃으면서 인사해주네. 록샌은 알아서 가는 것 같고 제일 가까운 이분부터 말을 걸어볼까요? 리사 베스켓이네요. 이런 데서 뭘 해야 할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에바. 오늘은 모처럼 다들 모였으니까 에디도 술 마셔도 된다고 허락받았거든? 그랬더니 이제 쉬지 않고 떠드는데. 어쩌면 그냥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 그게 제일 두려운 거야. 그럴만도. 앞에 분이시죠? 지금 쉬지 않고 떠든다는 분. 에디 도일. 날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알아, 리사? 우린 기억도 고쳐내는 사람들인데 난 여전히 내 머리를 로건처럼 풍성하게도 못하고 너처럼 비단결로 만들 수도 없어. 어, 그래, 참 안 됐네. 모자 멋있다. 거의 안 듣고 있죠? 에디가 좀 겉모습에 신경 쓰는 캐릭터인가 보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탈모는 아직인가. 타이머하네요. 아, 우리 에바. 좋은 오후에요, 타이마. 있지, 내가 우리 조카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 아직 답장이 없더라. 걔 사진이나 뭐 기타 등등 다 첨부해서 보냈는데. 아, 고마워요. 근데 전 괜찮아요. 어? 닐이 있으니까, 그치? 네? 아니에요. 전 그냥 공과 사를 잘 가리는 게 좋을 뿐이에요. 이야, 그럼 내 조카가 너한테 딱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이분도 말을 안 듣네요. 맞은편에 헤어가 아주 풍성한 걸 보니 이분이 로건이겠군요. 에디가 부러워한. 어, 안녕 에바. 지난 미션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괜찮았어. 그놈의 관료제가 문제였지.
근데 지금은 일 생각은 그만하고 싶네. 이따 해도 충분하니까. 타이마 씨랑 지금 초기 바로크 미술에 대해 토론 중이거든? 그 시기 작품들은 전부 좋지. 그래, 그렇죠? 뭔가 고상한 대화네요. 윌리스, 로건이 당신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것 같은데요? 잠깐, 뭐? 응, 타이마는 아무데도 안 가. 어머, 글쎄 윌리스. 로건이 얼마나 천사처럼 황홀하게 노래를 하는데. 내가? 그래요, 윌리스. 그리고 춤도 어찌나 우아하게 추시는지 몰라요. 내가? 뭐, 내게 남은 머리카락이라곤 세 가닥뿐이지만 주차장에서 저놈하고 한판 붙을 준비가 한 가닥가닥마다 되어 있지. 흠. 그래.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몰아가네요. 선물은 안 열리고 케이크도 안 잡히네. 이런 것도 반응이 없고요. 록시. 록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게 어렵단 건 알지만 걱정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네 마지막 환자 소원이 뭐였어? 어? 아, 뭐 세상을 둘러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럼 전 세계 곳곳에 데려갔지. 나도 가본 적 없는 곳들도 슬쩍 봤다니까. 정말 행복했어. 아마 그분은 너한테 엄청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 넌 많은 이들 도와줬어, 록시. 그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을 거라고 난 믿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그 사실이 변하진 않잖아. 그렇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낫네. 고마워, 에바. 휴일이잖아. 괜히 기분 처지지 말라고. 음흠? 기분 좋게 한잔하네요. 그나저나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케이크가 왜 안 되냐? 록시, 이거 왜 안 되냐? 난 눈 밟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좋아. 꼭 뽁뽁이를 밟아 터트리는 것 같잖아. 다음 폭설까지 못 기다리겠어. 되게 천진난만하네. 어? 누가 왔죠? 아까 밖에서 토마토 피하시던 분입니다.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로버트 린. 지금은 밖에 나가지 마, 에바. 알아, 록시가 말해줬어. 저 끈질긴 놈들. 아예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둘이 파트너예요. 우리 필요한 건 다 가져왔어? 응. 전화가 또 왔죠? 여보세요? 준비됐어, 에바. 괜찮으면 올라와. 뭘 하는 거야, 대체? 가볼까요? 닐은 어디 갔어? 사무실에요. 뭐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유, 그럼 그렇지. 미움받는 캐릭터구만. 올라가 볼까요? 음악이 왜 또 이러지? 불안하게. 야, 문 닫아. 왜? 구야, 이 컴퓨터는 작업을 하는데 써야 하니까 기억해? 로비 보면 너 근무 태만이야, 닐? 그럼 그렇지. 이런다고. 더, 이게 더 같은 거예요. 그 bad guy 노래도 나오죠? I'm a bad guy. 더 이거.
그건 뭔데? 자, 내 자리 앉아봐. 뭔가 꺼내왔어요? 토끼? 그거 기억해? 아, 제발 네가 직접 접은 거라고 말해줘. 에이, 그러지 말고. 거기 이거 수백 개는 더 있었어. 게다가 이것들을 릴리랑 애들이 어디다 쓰냐고. 그럼 넌 이걸 왜 가져왔는데? 네 기억을 위해서 가져왔지 나는. 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봐. 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 제발, 애써서 만든 거야. 아우, 저놈 자식. 이럴 것 같아. 일단 켜봅니다. To the Moon. A game by Neil Watts. 게임을 만들었네요. 뭐야? 짜잔. 야, 이건 선 넘었는데? 저기요, 비디오 게임도 예술이거든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법이 통과됐어요. 네, 그런데 이건 법안 폐지시킬 수준이거든요. 그 어떤 말로도 날 막을 순 없어, 에바. 너 아직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 해봐. 너 째려보고 시작을 하죠. 그래, 일단 엔터.